안녕하세요. 제로요가의 조앤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골반과 허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5분 정도의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반복하면서 짬짬이 풀어보세요. 자리에 편하게 눕습니다. 자, 그대로 양 무릎을 구부려서 발바닥에다 대도록 하고 양팔 머리 위로 올려보세요.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코로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무릎을 위아래로 흔들어 보세요. 멈췄다가 그대로 발을 들어 올려서 양손 깍지 끼워서 발을 잡습니다. 지그시 내 몸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와 골반에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풀어주고 이제 발을 벌려서 발 안쪽을 잡고 다리를 쭉 펴면서 자, 우리 오래 앉아 계신 분들이나 오래 서 계신 분들, 다리 피곤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풀어보세요. 자, 살짝 풀어주고 이번에 무릎 구부린 상태로 바닥 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하는 거예요. 무릎이 최대한 바닥 쪽으로 내려가도록 꾹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세요. 자, 그대로 발을 잡은 채로 떼굴떼굴 굴러도 보시고요. 해피 베이비. 자리에 돌아와서 그대로 다시 발바닥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팔과 다리를 풀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다음은 브릿지 자세입니다. 양 무릎을 구부려서 양손 주먹 쥐고 힙을 들어 올리면서 손을 돌돌 말아서 자, 허리와 함께 어깨까지 시원하게 풀립니다. 스르르 내려오고 한번더쭉 들어 올리고 엄지손이 위쪽 방향으로 돌돌 말아주세요. 아래로 내려오고 한번 더. 스르르 내려와서 그대로 한쪽 다리를 들어서 발목이 무릎 위쪽에 오도록 놓고 그 구멍 사이로 넣어보세요. 정강이를 잡거나 바깥쪽에서 잡으셔도 괜찮으시고요. 지그시 당기면서 나의 고관절을 느껴봅니다. 살짝 늦췄다가 한번더 지그시 당겨주고 네, 내려놓고 다리를 바꿔줍니다.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구멍 사이로 넣거나 바깥쪽에서 깍지 끼워서 지그시 당겨보세요. 자극이 많이 오는 곳을 바라봅니다. 풀어주고 한번더 지그시 당겨보세요. 네, 내려놓습니다. 팔과 다리를 풀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자, 이제 한쪽씩 힙을 들어서 힙 아래로 손바닥을 아래로 깔아주세요. 물고기 자세. 두 다리는 모으고 마시며 가슴을 높이 들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 정수리가 땅에 닿도록. 가슴을 높이 들어봅니다. 아래로 스르르 내려와서 팔과 다리를 풀고 편하게 쉽니다. 그대로 두 다리를 넓게 벌려서 양손 머리 뒤에 깍지 낍니다. 이제 오른쪽 발끝을 당기면서 45도 오른쪽 발끝을 바라보고 바로 하셨다가 왼쪽 발끝을 바라보면서 목 뒤쪽을 시원하게 늘려보세요. 돌아오고 두 다리 정면으로 모아줍니다. 발끝 바짝 당기면서 팔꿈치를 좁히고
꿰들어 정면 바라보세요. 네, 바로 하셔서 팔과 다리를 풀고 시원하게 숨을 내쉽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휴식이 필요하신 분은 그대로 잠이 드시거나 편안한 만큼 호흡을 즐겨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